금융실명제와 계속되는 금융비리 사건. 금융실명제의 목소리. 82년 6월 정부는 금리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실로 엄청난 인하였다. 기업들의 금리를 14%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법인세율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겠다는 때문에 기업들은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훨씬 적은 세금만 납부하면 됐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한 것이었고 물가를 성공적으로 낮췄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후속타이기도 했다. 레이거노믹스를 그대로 따라했다던 80년대 초 우리 경제이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를 부양한다. 이따위 금융제도로는 앞으로 불안해서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다. 아울러 장영자 사건으로 인해 뒤숭숭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도 추가됐다. 여기에 경제수석 김재익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했다. 카카, 물가가 안정되었으니 앞으로 저축률이 오르게 될 겁니다. 잘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금융실명제를 할 때라고 봅니다. 전에는 금융실명제를 하면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거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앞으로 저축률이 높아질 테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장영자 사건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려면 반드시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일리가 있구만. 그리고 정부는 82년 7월 이런 발표를 한다. 앞으로 1년 뒤인 83년 7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실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 뜨아! 그러나 여당과 측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 실명제 방안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잉? 실명제를 하게 되면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사라지고 맙니다. 실명제가 건전한 거래를 양성하긴 하지만 그만큼 정치자금은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점점점점점점.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권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하지만 망설이고 있던 전두환을 김재익도 설득하려고 애썼다. 카카, 실명제가 실행되어야만 나라 경제를 좀먹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이것이 성공해야만 선진국 수준의 의식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점점점점점점. 때문에 전두환은 수차례나 갈팡질팡해야 했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 재가를 철회하고 말았다.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나중에 하자고. 점점점점점점. 결국 82년 10월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만다. 실명제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되어 88년 1월 1일 새 대통령이 정해지는 시기에 단행하고자 한다.